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매국이다, 굴욕 외교다, 제2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는 한국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한 한국 기업인이 당시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연을 느낀 그대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인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두 번째 날에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케이단렌 합동회의를 하고요, 또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한 한국 기업인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제 경단련, 전경련, 오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니,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단렌하고 전경련의 오찬이 금요일에 열렸기 때문에 어제 쓴 것 같습니다. 그게 대성공이었고 대박이었다. 이곳이라는 건 일본. 이곳 지식층 사이에서는 용기 있고 화끈한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에 대한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 커버가 약간 약했을 뿐, 직접 만나 뵙고 참석하신 분들은 정재계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 계실 때 한일관계 개선하자고 난리입니다. 이런 분 또 만나기 힘들고,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입니다. 너무나 이런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기시다 총리의 쫌스러움을 자기들끼리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업인은 일본 기업인들하고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번에 자신이 이 윤 대통령 방일 때 그때 일본 측 경제인들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우호적이고 거의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고, 오히려 기시다 총리, 자기 나라 총리의 쫌스러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비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개인기로 자민당 본류의 아소타로 하고 엄청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낙하선의 집안 등 자민당 주류가 이번에 완전히 윤 대통령 팬이 됐습니다. 일본 경제인들 다들 그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군요, 한 번도 다른 당의 총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이 파벌 정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느 파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자민당 파벌 정치는 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것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을 총리로 내세울 것인가, 그 파벌들 간의 막후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지금의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주류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주류에서 저번에 총리를 냈는데 또 내기가 뭐하니까 이 주류가 인정한 최대 파벌이 아닌 속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걸 돌파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평가드리고요. 근데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는 아소타로라고 있습니다. 부총리인데 이 사람은 옛날에 총리도 한번 했던 사람이고요, 작년에 용산 대통령실 방문해가지고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 아소타로하고도 별도로 따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나카소네 총리,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 자민당 보수의 거의 뭐, 이 영국의 처칠이 있다면
일본의 나카소네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보수 정치인이 있다. 영국의 처칠에 버금갈 수 있는 게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인데 여기 그 아들 손자까지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카소네 집안도 윤 대통령 팬이 됐습니다. 일본 경제인들도 다 그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요. 일본이요, 그 전국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소설 대망에 보면 거기 또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새를 울게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달랐다. 꾀가 제일 많았던 도쿠와 이에야스는 어떻게든지 이 새를 얼르고 달라고 해갖고 울게끔 만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근데 이 묵직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렸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딱 자기가 원하는 때에 새가 울지 않으니까 새의 목을 쳐버렸다. 이게 세 사람이 다 아주 캐릭터가 독특하다. 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본 유학할 때 이거 여러 차례 느끼면서 아 일본 사람들은 그렇구나 한 걸 느꼈는데요. 그 세 인물 중에서요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냐? 아닙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완전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과감하고 파격적이고 호방하고 이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갖춘 리더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 선망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우리 윤 대통령의 그 호방한 스타일에서 자신들이 추앙하는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것들을 발견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썼어요. 이제는 기시다 총리도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일본 국내에서.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자기도 잘 알지만 주미 일본 대사 임마뉴엘이라고 있습니다. 램 임마뉴엘, 이 사람이 유태인 그 본류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본 측에 윤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손을 잡으라고 계속해서 쪼아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기업인이 또 이렇게 씁니다. 경단년 점심 때는 일본식 문화에 대한 드라마 등 자신의 일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때 했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점심시간 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 만화, 일본식 문화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고 해박한 지식에 다들 일본 재계 멤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어떻게든 협력하고 뭐든지 하고 싶어 하더라.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 1966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 6살 때 부친인 연세대학교 그 윤기준 교수가 일본의 명문대학인 히도치바시 대학에 1년간 유학을 했을 때 거기 그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모리소바, 우나주라고 그 일본식 장어 덮밥 이런 게 그 기억에 남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TV 틀어놓고 나오면 그거 반드시 본다 하고 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일처리가 정확하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요미우리 신문에서의 인터뷰가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서 편지에 또 이런 것도 씁니다. 학창시절 히도치바시 대학의 아버님을 뵈러 온 얘기부터 직접 일본을 살아보고 그 또 느낀 그 경험담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이 이해도가 이렇게 깊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에피소드로 그 김건희 여사가 17일 금요일 점심 때 도쿄에 있는 한국학교 방문하는데 이때 누가 같이 따라갔냐면요 나카소네 총리의 손자 나카소네 총리의 아들도 문부성 대신을 하고 굉장히 그
중진 정치인입니다만 그 손자가 야카선의 야스타카라고 있어요. 현재 그 군마현 쪽에 이제 의원인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 도쿄에 한국학교 그 갈 때 에스코트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뭐 미모와 그 이런 자신감에 압도가 돼가지고 팬이 됐다.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하튼 요번에 그 자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낙하선의 집안 그다음에 아소 집안 모두가 이제 철저한 친한파가 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대통령의 엄청난 결단에 의해 한일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이제부터는 민간인 몫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이 편지에서요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게 요 한 줄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얼마 전 KBS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더 많은데 그때 부정 여론이 53% 긍정이 40%인데요 근데 20대에서는요 긍정 여론이 더 높습니다. 과반이 긍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일 관계.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강제징용 해법은요 제가 봐서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이게 나라 팔아먹는 굴욕 외교다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수교하기로 결단 내린 거 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하면은 일본 문화 식민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 개방 그 결단을 내린 거 그 다음에 일본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과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게 지불할지 안 할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자 하면서 그거를 해치운 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 세 번째 결단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윤석열 이니셔티브다. 윤석열 이니셔티브인데 이 윤석열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건설을 위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자유진영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주춧돌 역할이 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요, 1950년대 중반 또 60년 요 사이에 뭘 하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 때문에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독일에 대한 그 반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요, 그 내부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 공동체, 석탄, 철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결국 오늘날 EU를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의 그 역사적 결단 없이는 오늘날의 EU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윤 이니셔티브에 대한 언급 없이는 앞으로 언젠가는 완성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대중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라는 게 저도 제가 이번 일본 현지에 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일본 언론들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고 여기 있는 일본 특파원들, 일본 외교관들, 일본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끼친 임팩트는요. 이번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중국 전문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일반 대중들의
이 뇌리에 깊숙이 각인돼 있는 외국인 정치인이 이제까지 딱 세 명 있었다. 그 세 명이 누구냐? 1960년대 방문을 한 존 F. 케네디의 형인 에드워드 케네디 당시 상원의원, 막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햄버거 먹고 자유롭고 분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보통 사람들이 아주 문화 충격을 받고 그 에드워드 케네디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됐다. 그 두 번째 정치인이 중국의 등서평인데 1979년인가 일본에 와서 서방 기자들하고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주구의 장막 지도자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솔하고 소탈하고 이런 개방적인 모습에 아 중국의 개혁개방이 저게 그냥 쇼가 아니고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인물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인데 1973년도에 도쿄의 중심가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중앙정보부부터 납치가 됐는데 일본이 그걸 주권국 국가로서 제대로 차단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원한이 있을 만한데도 일본 문화 개방이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렸다. 이 세 사람인데 요번에 보니까요. 이 윤 대통령이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오부치 선언하러 동경에 왔을 때 그때 동경에 있었어요. 동경에 있었고 제가 케이단렌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 중에 있으면서 일본인들의 엄청난 그 반응을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그때 또는 그때 이상으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업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물결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단칼에 바뀌었다. 쫌생이 일본인들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런 건데 저는 이 기업인이 굉장히 친한 사람에게 좀 썼어요. 편한 말투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진솔한 그거를 가감 없이 담았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인이 느낀 그게 저는 요번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거고 그래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과요 현장의 분위기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좌파들이 뭐 매국이다 굴욕이다 웃기고 있는데 이거는요 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그 내에는요, 어제도 뭐, 그 반일 집회 했다는데, 그 집회 참가자 내부에는 북한에 지령받았고 하는 놈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북한은요, 이 한미일 삼각협력체계, 여기서 제일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과거 식민지 집회, 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직접 타격하기 힘들 때, 그때 북한이 내리는 지령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를 타격해라. 왜? 대중적 공감,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타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통적인 그 수법인데 저는요, 요번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요번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 이번 결단, 윤 이니셔티브, 그 방일 결과,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주사파식 선전선동이 맥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